근데 불 데미지 해주고 맞지도 않았는데 지나가는 불 데미지? 불인 것 같다고? 아니 암살할 땐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암살 안할 때는 난검을 끼고 있고요. 암살 들어갈 때 하는 걸로. Let's ride. 도끼 들어도 아 저 장비 두 개 있죠. 그게 두 개가 그냥 안 차고 있어도 수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둘 다 옵션이 적용이 됩니다. 두 개 옵션 활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옵션을 잘 봐야 된다. 쓰지 않더라도 수압 안 했더라도 활 무기 두 개 이 옵션이 다 지금 적용되고 있는 중이다. 단속이 나자고. 어, 오케이. 교단 얼마 잡았지? 어 새로 풀렸다 이놈 아까 잡아가지고. 미텔레네 상어. We are the new gods. 상어 이름이 상어야. 적의 시체까지도 무엇이든지 가라앉혀 버리기만 한다면 역사에서 지워버릴 수가 있었다. 요 세트가 좋거든. 지금 요까지 먹으면은 5셋 암살 능력 5셋 어디 사니? 이 근처에 살 텐데 어디 살아 이놈? 해적 세트. 근처 아닌가? 멀리 사나? 우리 배 저기 있는 거 봐. 어디 쓰셈? 아 여기 사네. 렘노스에 살아. 이거 다른 놈인데? 이놈 어디 사는 거야? 어디지? 어딘지 모르는 건가? 추적 켜기. 사모스 섬이요? 사모스서 여기 있네. 뭐 이렇게 멀리 살아. 이. 여기다 이거 하고 하면은 보스 나오는데 이거 교단은 갈까? 유물부터 갈까? 이거까지 잡으면 이놈 나오는데 이놈이 50레벨이라 사실 잡을 수 있을지. 유물부터 합시다. 유물부터 해서 레벨을 올려야 될 듯. 요놈 잡으면 되긴 하는데 이놈이 50이야. 50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유물부터 가죠. 깃대라부터 가죠. 이거 잡으면 요거. 요거 잡았고 둘, 넷, 다섯. 야 얼마 안 남았어. 생각보다 금방 하겠어. 레벨이랑 상관이 없이 자리 위치 훈수를 받아서 그런가? 가몬 가몬. 많이 죽였다 많이 죽였어. 근데 다섯이야. 시간도 많이 갔구만. 일단 유물을 하나 잡고 다음 유물이 50레벨이거든요? 다음 유물이 50레벨 유물이라 다음 교단원을 잡고 5셋을 만들어서 암살셋을 만들어서 내가 한 45만 돼도 50 잡을 것 같은데 암살로? 처음에 강한 암살 들어가고 2번 영웅 일격 들어간 다음에 필살기 넣고 하면은 피가 3분의 1 정도 남을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비벼가지고 어떻게 안 될까? 좀 비비다가 영웅 일격 쿨 돌아오면 또 쓰고 근데 무적 써가지고 비비고 피통이 괴물 같지만 5렙 이상 차이나면 엄청 괴물일라나. 암살 크리가 진짜 세가지고 크리 터지면 한 이제 20만 넘을 듯. 이제 아무래도 피통지가 100만 넘진 않을 거 아니야. 멜랑토스 Let's set sail. Ready when you are, commander. 바로 앞에 있네. 해적들이네. 근데 배가 너무 많거든요. 침착하게 한 마리씩 잡는 걸로 하자. 교단원이니까 그래도 세겠지. Sailing speed. Everyone to your positions. We'll cross.
대충 말고 얘부터 얘부터. 나가주고. 그리고. 주시고 충각각 충각이가 아파. 어 뭐야 이놈인 것 같은데. 구단원 피 없다 생선 준비하라. 충각이가 아파. 이놈부터 보내자. 이놈 죽이고 승강 걱정해. 승선하죠? 아래에 갈 것 같은데 승선? 온다 멜레토스 따로네. 한 놈 어디 갔죠? 일단은 박살! 멜레토스 내가 먼저 충격. 충격! 다른 놈 왔어. 한번 보내면. 피가 없거든요? 근데 애들 너무 많이 왔어. 승선각이야, 이거. 승선해야 돼. 숨겨, 숨겨! 오, 왜 이렇게 많아? 풀스핏! 다 가서 승선해서 피 채우고 온다. 오버하지 않는다. 무빙으로 피하시고요. 이거 아껴놨죠? 가라! 죽어서 떨어져서 이 무기는 두 칸이다. 아니네? 한 번 더 쳤어. 상어 예! 상자 훔치고 원봉이 나왔나. 이거 할 또 한동안에 무적이거든. 다른 놈한테 공격을 안 당하거든요. 피도 차고 이거 공격 당하게 했었어야 돼. 딸피 만들어 놓고 하나씩 먹으면 돼요. Ready for shoot. Head for open water. Get them. 이것도 죽이죠? 간다 개들 충각. 아 이걸 못 붙지. 뒤에 붙었거든 너. 충각 빡 야하게 너무 야하게 파이어 갖고요. 파이어 아니 또 왔어. 충각 아 우리가 충 불 귀찮은 놈. 파이어
24만. 나이스. 피 너무 없으셈. 피. 피 너무 없으셈. 쟤 도망갔어. 그리고 센 놈. 내부터 죽여. 또 피 한번 채워야 되나? 죽었거든? 부딪혀서 채울게. 마이차. 피차는 놈들 위주로 찍어야 되나? 깨차요, 깨차. 마이차 잡으러. 각도. 이쁘게. 나는 공격하고 너는 못하는 곳. 하지만 충격은 당하지 않는 그런 곳. Let's move. Ready your bows. Light the arrows. This is speeding up for a hit, commander. Fire! 내가 먼저. 각도 좋아요 지금. 한번 쏘고 가지고. There's fire! Wait for me, don't it! Archer! Ready! Lose another round! Full speed! 빛나는 곳! Fire! 죽었다, 멜린토스. 멜린토스 수장시켜버려, 그냥? 수장해도 주더라고. 넌 수장이야! 멜란토스 처치 완료. 머리 좋네요. 이제 도적 4세? Let's go! Maximum speed! 좋았고요. 이제 키메라 잡으러 가고요. 피데라. 멜란 뭐였지? 어디였지 그 놈? 응? 여기였나? 멜란이? 카르팔레스 그리시스 멜란 여기 요놈? 상어랑 흑요석섬 스코스 해상전 여기도 배네. 아까 흑요섬이 어디라고 그랬죠? 오케이, 일단 이거는 뭐 일단 유물부터 하고. 오늘 교주 잡겠는데 이거? 빨리빨리 하면 유물 아니면 교주 둘 중에 하나 볼 수 있겠는데? 멜로스섬 맞다. 멜로스섬이겠지. 일단 저기 뭐야 유물 하나 먹을게요. 저것까지만 먹으면 50레벨 저기 오른쪽 위에 레스모스 섬인가 49에서 47에서 50레벨 섬인데 거기 하나 남고 그럼 나머지 교단 처리하면서 레벨업 하고 처치하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동생 배에 타 있다고? 어, 여동생 타 있어요. 우리 가족도 여기 다 타 있어. 가족도 다 찾았어요. 가족 해독단이야. 양아들도 같이 가족 됐어. 소크라테스요? 소크라테스 안 타고 헤라도도스. 동생 죽이는 엔딩도 구간으로 동생 생기냐고요? 안 생기겠지. 이게 아빠도 죽일 수 있고 양아들도 죽일 수 있고 동생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랑 저밖에 없어요. 아마 그렇게 되겠죠. 설마 죽었는데 부활로 있겠어? 모쏠 엔딩이냐고요? 아니요, 여자친구도 두 번 만들어봤어요. 지금 각자의 일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 엄마도 죽일 수 있어? 와, 그러면 네 명 다 죽이면 가족 엔딩 혼자 있는 거야? 와, 재밌겠다 그것도.
집에 밥 혼자 먹음? 시켜서 먹나? 배달시켜 먹을 듯? 나는 온 가족이 모여서 한 명도 안 죽고 모여서 먹었거든? 혼자 남으면 배달시켜서 먹겠는데? 어? 아, 저 업타임 안 해놨어요. 업타임 왜 궁금한 거야? 업타임 치는 사람들 다른 방에는 있잖아요, 옵션이. 이걸 왜 하는 거임? Mistios, my husband. What's wrong with him? He's an idiot. 또 남편 얘기야? That's one problem I can't solve. He's a fisherman who thought he could make better drachmi hunting. 어부인데 쓰라소니 사냥에서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활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Please, Mistios, will you find my idiot? 아니 어부인데 쓰라소를 잡어. 상어를 잡는 것도 아니고. Thank you. He was last seat west of Scandia. 나는 랜덤이 아니고 시작 시간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8시 반부터 그냥 무조건 개선하면 되는데. He's been gone a while. I should get going. You'll find him. I know it. 게임 시간 9시. Because you're not an idiot. 바보사냐. 기때라. 바보 사냥. 자, 여기 일단 동기화 찍고요. 이거 아시는 분 위치만 알려주세요. 여기 유물 어디 있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 어디 있어? 퀘스트 해야 돼? 보통 아까 전에도 퀘스트 연캐로 해야 그 미노타로스를 잡을 수 있었거든. 끼따라에 지금 뭐 남았죠? 그거 메두사 안 났는데. 일단 동기화부터 하자. 뭐가 있네 여기? 아까 그 퀘스트인가? I'm where I need to be. 헬라. 헬라. 동기화부터. 메두사 레스보스야? 아, 그럼 여긴 그건가 본데? 사이클롭스. 사이클롭스가 아까 뭐 쾌를 찾기 힘든다고 그랬는데? 뭐 어쩔 수 없고 저쪽으로 했는데? 메두사는 지금 못 잡아요. 그 레스보스라면. 레벨이 50일 듯. 이렇게 낮아 여기. 성 타고 다니는 페가수스는 왜 날개 있는데 날지도 않아 백숙이야. 닭 같은 거지 뭐. 우리가 뭐 다 가지고 있다고 다 쓰려고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못 쓰는 건 많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데 못 쓰는 게 되게 많아. 인간들 사이의 신 얼룩지 고통 돈 넣고 돈 먹기 아프로디테 망대. 뭐야 이거 사진 찍었네. 여기 퀘스트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 있는데 요 퀘스트는 아닌 것 같아. 이요 퀘스트 같은데 인간들 사이의 신. 그쵸. 지금 왜냐면 유물들이 다 신이랑 신화가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요 퀘스트를 해야 주지 않을까. 아 저거 맞아? 오케이. 살 좀 빼야 됩니다. 지스타트까지 어떻게든 살 빼야 돼요. 지스타 금토합니다 여러분들. 오실 분들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금토에 오세요. 제가 밖에 잘 안 나가는 거 아시죠? 오셔서 하고 싶은 거 원 없이 하시고 한번 봬요. 사이클롭스는 옛날에 그 있잖아 외눈박이 괴물인데 엑스맨에도 나오죠. 그 사이클롭스 걔 있잖아. 걔 안경 끼네 레이저 빨간색 레이저 쏘는 놈. 원래 사이클롭스는 원래 외눈박인데 신화가 그게 어떻게 되더라? 외눈박이 같은 놈인데 그게 어떻게 됐더라? 아무튼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네요. 아!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Empedocles be praised, and Mistios. I've done nothing wrong. Empedocles. These priestesses mean me. 사인해요. 사인해 모르겠는데. My god is powerful and rich. His god is a Malaka, a blasphemous blight on Aphrodite's hallowed soil. This is a matter for priestesses alone. You say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Rich? 오디세우스가 전쟁 끝나고 집으로 가다가 불시착해서 잡혀먹을까 하다가 통나무로 눈찍을 짜놨다고.
신과 요정의 혼혈이야? 아. Only Empedocles can lead us to his brothers and sisters on Mount Olympus. He's far more important than anyone. 엠페도클레스는 뭐야? Surely you cannot. 일단 이 캐스트 해도 될 듯. You would oppose the will of Aphrodite. If these priestesses speak for Aphrodite, then I speak for all three slumbering heads of Cerberus. 당신의 신을 구해주겠습니다. Do as you will, Mystios. But even you cannot be everywhere at once. I'll be fine. Is there anything else you need to know? I know all I need. 엠페도클레스 구하면 바로 되나 보다. Do not worry for my safety, Mystios. It is Empedocles who needs your help. 요캐스트하고 여기에 숨어 있다고 하고 여기 동기화를 찍고요. 그 다음에 41레벨이네. 딱이네. 제 캐스트 딱 41레벨이네요. 케로베르스? 케로베르스는 개 아니야? 개? 이거 막 그리스 신화도 한번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옛날엔 제가 아는 게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는? 왜냐면 책도 많이 읽고 만화도 많이 보잖아. 그리스 막 만화 많으니까 나이 먹고 맨날 게임만 했더니 그런 거 다 까먹었어. 사실 게임에도 그리스 신화 되게 많이 나왔는데 가드 오브 같은 것도 그렇고 어? 자꾸 뭔가 읽어주고 해야 돼. 삼국지도 뭐 한번 읽어야 되는데 이게 뭐 자꾸 안 보다 보면 까먹을 수밖에 없어. 게임하면 더 많이 아는 거 아니냐고? 아니지. 게임도 이제 뭐 롤 같은 거 하면 전혀 도움 안 되죠. 롤 알리스트 하면서 뭐 미노타우루스 생각할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나마 그리스 신화는 게임에 많이 나와요. 중요한 것만 나오긴 하지만 각색도 많이 되고 그래서 게임. 여기 있다. 여기 감옥 가서 풀어주면 되는데? There's the Murak's camp. Go and pull it. To open it, we need to get some hoi. Let's grab some close. Let's hope no one notices me here. 바로 있는데? 근데 풀어주면 걸릴 듯. 그럼 죽는 거 아니야? 무슨 호이 캐는데 막 죽을 수도 있더라고요. 별일은 없었지만 저거 안돼. 저거 강한 거 가야돼. 지금 4번 비례신하면 안 죽을 것 같거든요. 그 100% 걸리는 각이야. 침착하게 빨리 쫄 잡으면서 게이지를 좀 채우겠군. 템도 먹고. 아 랩 2차 나인다고? 아 그럴라나? 그냥 죽을라나? 내가 2렙 더 넘네. 39네. 그래도 테두리인데. 강한 공격. 게이지 썼어요. 이놈은 그냥 암살로? 안 죽었어 씨. 맞다. 25% 그거 킬걸. 암살 데미지도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쵸? 어? 뭐야? 찍는 거! 얘 찍는 기술이 있네. 하늘에서 찍었는데 방금? 으아 그거 타워 횃불 횃불하려고. 스파르탕! 어 뭐야 이거 안 맞네. 사람 뻘쭘하게 만들어. 잠깐만 횃불 가지 마. 저기 이거 사람을 뻘쭘하게 만들려고. 도로 왜 타 이거? 죽었고요. 일로 와 씨. 일로 오라고 씨. 개쎄다. 스파르당. 시간까지 다 오겠네 이거.
로봇 기원? 왠지 교단원 같이 생겼다. 맞아, 맞으라고. 필살기야? 안타? 왜 안 달죠? 이거 내려 찍기 한번 해보자. 아! 와! 이거 원래 이런 기술이 있었나? 창으로 찍는데? 뭔 기술이죠? 오, 도끼 기술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칼로 찍는데? 스파르타! 와! 이거 뭔 기술이지? 내가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는데. 실내도야 참내려 스킬을. 구하죠 이제. 실내 도약이 뭐지? 그런 스킬이 있었나 내가? 연기형 없는데 그런 거? 뭐야? 아 밑에 줄에 있는 것 중에서? 아 여기? 그러니까 이거 다 안 찼었어. 시프트 누르면서 길게 도약 가는데 시프트 누르면서 공격하기. 원래 없었지 쪼렙 때는. 보이. 엔딩 봤는데 유물 엔딩하고 교단원 엔딩 봐야 돼요. 추가 엔딩. 우리가 살아. 야. 오케이. 사이비 교주야. 백퍼 교단이랑 관계 있겠다. Look upon my form, mortal. No need to thank me for your rescue. Your lack me is thanks enough. Me? Thank you? Here? With no audienc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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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heroic friend. 교단원 같아. The stage is not set. Our performance is missing. 엠페도클레스도 원래 있는 사람이야? 역사적으로? Meet me by my personal statue, so we may continue. 누군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요? 철학자야. A little differently where I'm from. We don't kill a man for what he believes. We show respect. 사원소로? Respect is for the gods, not those who pretend to be them. The world is full of strife, yes, but also love. Embrace it. Embrace me, and I will personally introduce you to all my family. 각사 뜬다 보지. The gods. 엠페도 글래스는 신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신은 맞네요. 엑스신. 비읍신. 저 사람은 신입니다. Military camp and showed no fear. There is clearly something special about this man. You've made no friends today. Who needs friends when I have the gods? Thank you for your support, Mistios. 접신. In the future. My Empedocles could use someone with your talents. Even a god won't work for free. 신도 공짜로 일하지 않는데. Of course. What else would I spend my time? 이렇게 말하니까 돈 주네. Clothes? 당신에게 옷은 필요 없습니다. Why would you? Perhaps you could aid me in another matter. I'll help you. 캣도 주네. How often do you get to help a god? Of my caliber? Never. Come, my well-muscled friend. There is much to discuss. 이 퀘스트 맞죠, 여러분들? So you're not the god of getting to the point. The likeness is terrifyingly good, don't you think? 뭔데 이거? Terrifying. 지 조카인가? Yes. What did you need? A god never needs help. But yes, please. I've been having trouble with my brothers and sisters. The gods. Family problems. When I first arrived on Kithira, I was imprisoned for my beliefs. They stole no time, my purple robe, and inside it is a very special disc. 옷을 찍었는데 그 안에 원반이 있다. And you want this disc retrieved? Of course.
신들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또 원반이야. 그게 또 유물인가? 가서? 신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Filled with strife. They once caught me eating lamb and cast me out. Though, between you and me, 땅고기? That lamb, worth it. 갑시다. Gods wait for no one. Patience is not one of our virtues, no. Will you help? This disc sounds important. I'll find the man who stole it and return it to you. 어딥니까? 36,042? 아, 아직도 멀었네. 한 7만원 올려야겠네. 남은 염려. 원반이든 망토의 도둑이 키타라 섬에 경비병과 순찰을 했다. 그들은 키타라 섬과 뿔소라 염색장 사이를 지나는 길을 따라 이동한다. 그곳은 저쪽이고요. 저긴가 본데? 말 어디 쓰셈? 200m면 그르 가야겠네. 42 되고 암살 세트로 가자. 말 왜 안 와? 저기 저기 오는 거 내 말 맞지? 저기 오는 거 아니네. 여기 있네. 갑시다. 여러분들 자는 거 아니죠? 아, 물론 지금 5시 반이라 거의 잘 시간인데 모두들 맞죠? 보고 있는 거? 저기 있다. Let's go. 원반을 찾아라. 죽여버려도 되겠지? 니가 안 죽어? 맞다, 창 바꾼다는데 또 깜빡했네. 하, 3타가 센. 원반 찾았다. 올림포스로 가는 열쇠. 뭐야, 경비병이야? 할 말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가고. 없는 것 같구만. 오케이, 좋습니다. 올림포스의 신. 골든엑스. 저 도둑놈들이야. 안 잔다고요. Look how he strides. 좋습니다. 안 자고 있네요. Confidence. If I didn't know better, I'd say there were two gods of Kythera. I found your disc. Praise me! Clearly, I have worked through you. Clearly. Time to meet the gods, then? I'd love to introduce you to my family. 나 신들 만나러 가자. 무슨 가족이야. If you're ready to join me. This should be interesting. 신들을 가족이라고 하는 건가? That, my dear Mystios, I can absolutely guarantee. A moment, please, while I address my audience. 연설? Rejoice, for I, your humble god, shall introduce you to my brothers and sisters. Athena awaits you. Ares demands your audience. That's a big promise. You doubt me? I don't doubt the joy you've brought your followers. Their loyalty will be rewarded, as will yours. We set sail for the Gulf of Corinth. And all the secrets she veils. Meet us there to see the truth for yourself. 그 판단대 교단원, 그죠? And meet your siblings. Wouldn't miss it. 거기서 교단원에 대한 단서 판단 했어. 그까지 하면 될 것 같아. 입진섬의 동굴로 이동하지. 이친섬이면 이쪽인데 이 섬 아닌가?
9.4m? 이런 데 아니었나? 이쯤 도시구나. 9000m면 요 앞인데요. 여기다 여기. 여기가 코이토스인가? 빠른 거 잘 찍어놨어. 어디 있구나 이놈. 일로 와. 얘들은 한번 왔었다. 물속으로. 여기서 창 업그레이드 하는 줄 알고. 아! 여기 거기네. 그 무슨 벽으로 막혀 있던 데 있잖아. 그리고 막 뭐 이상한 게 나 쳤잖아. 그래서 어 아직 안 가지네. 그래서 몽캐스트 하나 하고 오니까 좀 더 치긴 했는데 여기. 아, 여기구나. 왜 안 가지니 했는데. 뭐가 있는데 여기? This door. Listen. I didn't need to be away so long. Kithera is well. If you're looking to understand. 여기 사이클롭스가 있나 보네. This is not what I expected. Camouflage, my unimaginative friend. A mere disguise to ward off those seeking the glory inside. Ah! You hear them too. There is something there. And whatever's making that noise must be two or three times the size of a man. Quickly, use the disc. Open the door. They're expecting us. Whatever's inside, I'm ready. My brothers and sisters! 열어. 아, 여기다 넣는 거구나, 엄마는. 얘는 화산에 몸을 던져 자살한 걸로 유명하다고? 아, 그래? 철학자인데 여기는 무슨 사이비 교주인데요? The realm of eternity! The house of the gods! Creators of the universe! Outstretch your mighty hands and raise me to the heaven! 어, 사이클롭스. 저렇게 생겼구나. 내신 브로텐스? 이름이 저런 거야? I remember the sixth thing I had to kill was a fucking minotaur. He does not look happy. Let's see if I can cheer him up. 뭐야, 죽었네? 언제 죽었어? 눈이 약점이 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눈을 쏴버립시다. 어, 우리 까뽀. 눈 막고 있는 거 없어. 안되겠다. 이놈 쌍검으로 가야겠다. 천장이 무너지네요. 아퍼? 아퍼요? 눈이 아파 죽겠어? 눈 떠 임마. 눈만 노려주마. 왜 아무것도 못하는데? 안 달아 피. 피 채워. 오버하지 말고. 아퍼요? 눈다고? 약점인가 본데?
뭐야? 장군관. 어, 하나 다 썼다. 얘는 타겟팅 안 하는 게 맞지. 덩치가 커가지고. 반 정도 달았네. 무적이에요. 이때는 안 죽어요. 깔피대. 여러분은 남의 집에 누가 침입하여 보호자를 탐킹하고 있는 특명을 보고 계십니다. 2페이지? 아, 화살 만들면 돼요. 뭐야, 무기 들었어. 화살 만들자? 뒷장 깨고 있어. 빼 임마 빼라고. 막아서 그런 거 아니야? 5만? 눈 아파 따가워? 어? 눈 따가운 거야? 뭐야 저거? 천자. 아, 자꾸 눌러줘, 탭기가. 어, 씨, 뭐야. 피가 없어. 아직 괜찮지, 게이지 중이지. 복수인가? 피체 확인하. 롱태야, 피체 와야 돼. 목이 맞은 거야. 아이어! 얼마 안 나네, 이건 가격이야. 쉽네. 이거는 나이도 높여서 잡아야겠다. 다음 보스는 눈을? 눈을 가져온 거인 듯? 멧돼지가 제일 세요. 어떻게 된 게 유물이에요. 유물 하나 남았어. 유물 엔딩 보겠는데? 근데 한 놈이 50레벨이라 50레벨 한번 들이대보자. 이 정도면은 뭐 키클롭스 곰봉 줬어요. 39짜리 근데 지금 동랩이라 거의 그래서 쉬운 걸 수도 있어. 정예 및 보스에 대한 피해 25%. 오 좋은데요? 이거네. 암살자 피해도 13 달렸거든? 이거를 여기다 달고 도끼를. 아 그럼 나 40이 됐어. 다모클레스의 전설의 검 이제 찰 수 있거든요? 전설의 검 차고 오 그 새로 나온 그 엔딩 봤을 때 줬던 무기 있거든요? 아 머리 빼고였나? 머리는 이거 해적 두건 차고 반신셋. 야 근데 반신셋 머리가 없어서 옷셋이 안되네. 그러고 보니까 머리는 어디서 먹는 거예요? 머리 빼고 사신셋이요. 이게 올 스탯이 모든 능력 사용시 피해 10%인데 근데 머리는 따로 먹는 건가 봐.
그럼 어떡하지? 또 해적 셋으로 갈까? 해적 셋 아직 다 안 모았는데? 이게 암살 피해가 좋거든. 이제 해적 셋이 손이 없네. 손 누가 주는 거야? 반신 히폴리타? 아 됐네. 아니 벨트도 없잖아. 해적이 연놈들이 주는 거 아니었나? 그쵸? 이 두 개가 없는 듯? 맞아 맞아. 아 이거 아직도 이거 써야 돼 그러면? 반신 머리통이 없어서 모든 능력치가 안되고 대신 전사피해 모든 능력치 결국에 되는거는 스파르타 세트밖에 없는것인가. 야 센걸로만 겪어보자. 제일 좋은걸로만 세트하지 말고 반신 반신 모든 피해 요렇게 하면은 암살 57,000? 57,000에 6,000. 사냥꾼에 아르테미스 달려있는데 각인 좀 바꾸고 여기 각인이 안 달려있거든? 괜찮은 것 같은데? 풀세트도 근데 원래 내가 쓰던 게 스파르타 셋이었거든요? 34짜리 강화도 안 시킨. 34로 하면 일단 뭐 안 봐도 뭐 일단 암살 데미지는 떨어지고 게다가 그것도 떨어지네. 전사 데미지도 대신 세트 효과가 있어서 전사 능력 피해 능력 피해니까 근접이 세지는 거긴 한데 그냥 갈자? 세트 하지 말고 이제 최고로 좋은 걸 해. 각인하면 더 세질 거니까 올 최고로 해. 올 최고 전사계 액티브 스킬만 세지는 거니까 57,000에 평타도 세지고 여기 지금 박지도 않았어요. 각인 각인 박으러 가자. 정예미 보스 피해 이거 25% 박으면은 암살할 때 더 세지겠죠? 사냥꾼 저기 활 데미지도 그냥 증가가 있네. 자 이제 유물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뭐였죠 마지막이? 메두사로 했나? 그러고 보니까 이놈이네. 영상에서도 나오고 연어 밑에가 이게 메두사거든. 나도 물렸었는데 연어 메두사잖아. 머리가 메두사잖아. 왜 오해야? 엉골 나왔다고? 그럴 리가. 이거 성추행인 거 아세요? 네. 변호사 선임하겠습니다. 저에게 채팅으로 성추행을 하시다니. 성희롱. 엉골 나오지도 않고 그거 허리골이거든요. 척추골이거든요. 나가자. 여기 나가는 거 빡세다고? 맞아 맞아. 여기 수영해서 나가야 돼. 눈은 누가 보상해주냐고? 뭔 소리야. 좋은 구경했는데 스트리머 걸 봤는데 좋은 구경 아닙니까? 여기 나가야 되는데 수영해서 나가야 되는 것인데요. 지도도 못 사용하고. 자 일단 다음 놈 잡으러 가자. 다음 놈이 일단은 아틀란티스 이제 하나 남았는데 하나는 레스보스인데 뭐야 여기 뭐야 지도 안 보이네. 헐 나가야 되네. 이리로 나갈 수 있나? 여기 뭐 하면 되지 여기는? 저희가 50렙 지역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42밖에 안 되거든요? 갈 수 있을까? 아, 나가는 길 있네. 아. 자,
참 이런 게임을 할 세대가 왔다니. 점점 게임 그래픽이 좋아지니까 이젠 스토리텔링이랑 연출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픽만 좋다고 이제 다 되는 게임이 아니야 이제. 난이도 올리지 않아도 3렙 이상 차이 나면 들이대지 못하게 돼 있거든. 일단 레스보스가 여기에요. 저거 보면 이제 유물 엔딩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단원들 11마리 나왔는데, 지금 증체를 드러낸 놈은 요놈 금욕주의자 이오바데스 49레벨이네. 요놈 목 따볼까요? 요놈 목 따볼까? 딸 수 있나? 49거든? 내가 아무리 그래도 42밖에 안 되는데 7렙 차였나는데 따질까? 암살로? 여긴 내 렘노스에 있거든? 아니면 해적! 요 해적 시리즈 하면은 그거 주잖아요. 암살 데미지 강력해지는 거. 그래서 해적을 잡으면 어떨까? 이놈은 레벨도 돼. 여기도 렘노스네? 렘노스에 두 마리나 있는 거? 아닌데? 이놈 어딨었더라? 이놈도 이런 섬에 있었는데? 상어? 이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해적 세트를 맞추고 가는 걸로. 레벨업 될 거 아니야 자동으로 교단원 잡다 보면. 추적을 안 켜서 안 보이는 거였구나. 그리고 하나! 흑요석 섬이 아까 전에 어디였더라? 아 여기야. 미틸리 때 미틸레네 여기 잡고 멜로스 섬 잡고 멜로스 섬 잡고 도적 대빵 잡고 해적 대빵 잡고 해적 셈 맞춘 다음에 레벨 한 2업만 하면 오늘 엔딩 볼 수 있겠는데요. 두 개 다 풀 엔딩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시야? 아니 45분 내 생각에 한 7-8시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7시만 돼도 한 2시간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각인요? 아 각인 하고 가야 돼. 대장간 들렸다 가야 된다. 네, 요즘 맨날 아침 9시 10시까지 했더니 쌩쌩. 그 오늘 많이 잤거든요. 오늘 간만에 잠을 좀 많이 잤습니다. 한 9시간 잔 것 같은데. 쌩쌩합니다. 저 원래 9시간 10시간 자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만 자도 피곤하지 않아요. 웰컴. 일단은 각인. 기억 아지야. 각인 검. 검에다가 이 다이머클래스 검에다가 정예미 보스 대한 피해를 넣고 1대1 잡을 때 쓴다. 아니면 뒤에서 공격 피해를 넣고 암살 데미지를 더 증가시킨다. 이걸 넣자. 이걸 넣고 창에다가 넣자. 창에다가. 창은 어차피 광역 쓸 때는 쓰고 하는 거니까. 지금 두 번째로 창 무기가 키클롭스 아니면 이거거든. 이거 두 개면 25에 50입니까? 지윤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다 들어가 있네. 창이 멋있는데. 근데 여기 옵션이 좋은 거 이미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만 더 넣으면 돼서. 그러면 여기다 25% 아 달려있구나. 영웅의 일격 25% 암살로 가야 돼. 일단 레벨 높은 애들 계속 잡을 거니까 암살 피해를 늘리는 걸로. 여기다 그럼 뒤에서 그걸 넣읍시다. D0을 넣으면 두 개 다 중첩된다면 지금 정의에 대한 피해 50% 되는 거? 그리고 활. 활에 지금 뭐 달려있죠? 안 달려있어요. 여기도 이거 넣으면 75%예요? 75는 75%? 정의한테? 보스한테? 그럼 레벨 딸려도 암살 데미지 엄청 나올 것 같은데. 아니 뒤에서 공격시 이거 암살할 때 뒤에서 하잖아. 이거 암살로 치는 걸까 아니면 아닐까? 응? 이것도 30개 박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중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 왠지 너무 사기야 되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일단 중첩이 된다고 치고 정예를 3개를 박았습니다. 70 75 25 여기에 25 50 75 안 될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데 솔직히. 근데 이게 장비에다 또 장 가긴 할게요. 암살 위주로 다 할게. 치명타나 일단 머리통 찾는데 제일 좋은 게 지금 전사 능력. 그냥 아까 그 세트 무기인데 세트 효과인데 여기다 달 수 있어. 그냥 15% 그냥 때리는 거. 그 다음에 헤드샷 20, 사냥꾼 피해 10. 활로만 가면 헤드샷만 넣어도 진짜 지리겠다잉. 단검 피해 7피, 7피 20, 모 1. 치명타 터져서 그냥 치명타 암살로? 각인이 얼마 안 들어요. 각인은 진짜 재료가 별로 안 들어요. 뭐라고? 100% 들어가는 거 쓰자고? 아, 그 창 그 뭐지? 그 창이었냐? 그 뭐였지? 뒤에 피가 낮아지는 대신 어마어마한 데미지 때리는 거? 창 중에 하나였는데. 요거? 올림푸스 펄스 암살 피해 최대 체력 25%지만 일단은 데미지가 25% 들어간다는 거. 여기다가 정의 25를 넣으면 이걸 그럼 뭘 대신 쓸 거야? 요거 대신 쓸 거예요. 그럼 뒤에서 공격 대신 써야 돼. 뒤에서 공격. 근데 뒤에가 암살 적용 안 된다면 넣을 필요는 없거든. 여기서 그냥 정예를 박으면 어떻게 될까? 뒤에 공격이 그냥 평타라만 된다면, 암살이 아니라면 이거 정예를 넣어보자. 정예 암살 크리옵. 나머지는 다 암살로 가. 피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암살해야 돼요. 이제 어깨, 어깨가 암살 데미지 증가했으면 좋고. 암살자 피해 8% 있고요. 치확 4% 둘 다 4성짜리. 치명 암살 처치지 아드레날 이런 거 필요 없고 암피 8% 치확 치피 요렇게 똑같이 4성이야. 그냥 암살 기본 데미지 높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치명타 확률 높이는 방법이 있고 치피 치피? 치확? 치확했어 일단 치확. 그 다음에 42 가슴. 가슴 이게 피 이게 흡혈이라고 그랬지? 지금 필요 없고 어차피 피가 없을 거니까 치피 암 암피 치피 암피. 암살자 피해 기본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안 높여도 될까? 지금 해적셋을 아직 안 먹어서 그래. 나중에 바꿔도 되니까. 치피? 이러면 이제 치명타야 완전히. 기본 데미지 안 노리고 치명타 터지는 걸 기다려야 돼. 치명타만 터지면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암피 치확 치확 박을게. 아 다른 거 있나 볼게. 없고 무조건 치명타 셋이야 이거. 정예 데미지 증가로 그냥 그거 노리고 암피 8. 여긴 치가 없어. 아 대신 신발에 다른 게 달리네. 아 신발에 이게 달리네. 피해 100%에 최대 체력 25%. 야 이거 원래 있는데 이것까지 끼면 200%인데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적용이 안 된다면 다른 것도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인데요. 안 되겠지? 말이 안 되잖아. 그럼 200인데 이래 한번 해볼게. 데미지 나오는 거 보면 대충 알 수 있겠지. 너무 강한데 말이 안 돼. 자 암살자 지금 86,000을 올랐어. 기본 평타도 증가되고 옷이 금색이네. 정이 없냐 정이?
체력 지금 한 칸 남는 거야, 한 칸. 암살만 할 거니까 걸리면 뒤졌다 보면 돼요. 여기 정의 암호는 한번 찔러러 가보자. 찔러러. 창을 바꿔 끼자고. 어 맞네, 창 바꿔 끼야 되네. 이 창은 요 창으로. 근데 이게 정첩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피해가 200%인데 피는 그대로 25%고 이게 말이 돼? 테스트를 해봐야겠는데. 한 개 끼고 찔러보고 두 개 끼고 찔러보면 되겠다. 그쵸? 창 빼고 찔러보고 창 안 빼고 찔러보면 데미지가 100%인지 200%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겠어요. 이게 중첩이 안 되면 다른 것도 중첩. 정의 피해 25%가 중첩이 안 된다 볼 수 있어. 데미지 올랐다고요? 뭔 데미지가 올라? 86,000인데요? 암피가 11만이라고? 안 올랐는데? 8만인데? 잘못 본 거 아니야? 아까 11만이었다고? 무기 들어야 적용? 그러면? 아닌데? 안 되는데? 나와. 아, 봐봐. 지금 오히려 다른 거 끼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발 적용 안 됐어. 뭐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껴도 오르는 걸로 돼 있는데. 버그인가? 엘라. 중첩이 안 돼서 그런 건가? I should be extra careful in this area. 얘들아 암사 저기 아 데미지 아 데미지를 보면 되려나? 봐봐. 일단 창을 찔러볼게요. 17,000. 자, 17,000. 그냥 찔렀을 때 17,000. 신발 다른 걸로 바꿔볼게. 아, 근데 얘 정예가 아니잖아. 11,000? 모르겠다. 암살 데미지로 봐야 될 것 같아. 정액이긴 하다. 아, 아, 피가 그쪽이 아니에요. 대신 이거 죽어. 일단 죽이자. 이거 정이야. 괜찮아요. 안 죽어요. 무적이에요. 한번 맞출게. 모르겠다. 영웅의 이거 지금 얼마나 떴냐? 개 많이 떴는데 지금. 지도자 처치. 암살로 봐야 되는데 죽어버렸다. 정예 셋 둘 다 죽여버렸어. 10만 안 꼈다고? 일부러 빼봤어. 데미지 비교하려고. 11만! 보이세요? 11만 됐어. 근데 다시 들어가면 86,000이야. 뭐야? 버그야? 아니면은 안 되는데 된 것처럼 보이는 게 버그야? 다시 보니까 또 8만인데? 뭐야? 뭔 차이야? 석판이다. 중첩이 안 된다. 그 말인가? 아니면 되는데 버그인 건가? 안보 표시가 버그인 건가? 중첩이 안 되는 게 버그인 건가? 고대서 봤어 하나. 100% 두 번 중첩되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지. 찔러보면 아는데.
암살로. 첫판 네 개 들어왔다고 한 번에? 뭐야? 허무? 잠깐만. 이건 함선인데요. 진짜네, 한 번에 네 개 줬네. 첫판 두 개만 더 모으면 부관 네 명 그대로니까 활이나 한 번 더 쏘는 걸로. 이거 누가 테스트하신 분이 옛날에 다 된다 했거든. 근데 솔직히 이것도 되면은 너무 사기인데, 안 되는 것도, 그러면 즉 이것만 안 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외국 프롬 뒤져봤는데 종착은 되는데 그냥 더해지는 건지 복리처럼 증가하는지 모르겠다. 100%인데 100%에 100%인 거임. 200%가 아니고. 아닌데? 잠깐만요. 일단 암살 하러 가자. 중첩 때문에 무조건 끼는 게 낫지. 어차피 피가 25%니까. 둘 다 25%잖아. 100%에 100%면 10,000%라고? 300%인지 400%인지. 암살할 놈 없나? 아무나 암살할 놈 보면 되는 것인데요. 그니까 지금 어차피 중첩되면 11만이고 안되면 8만이잖아. 그쵸? 그 차인데? 중첩이 되면 8... 안돼... 되면 8만, 안되면 11만. 아, 되면 11만, 안되면 8만이잖아. 그쵸? 3만 차이라서 크긴 커. 거기서 치명타가 떠지면 더 꺼진 거니까.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3만 정도 차이면 그렇게 사기도 아니고. 일단 저놈 잡으러 가자. 나 지금 버그로 11만으로 보였는데 8만으로 보이는 건지, 중첩이 안 돼서 됐는데 표시 수치만 이상한 건지. 근데 만약에 중첩이 안 된다고 치면 나 정의 25% 박은 거 다 빼야 돼. 3개나 박았어. 나머지 다른 거 뻥튀기 되는 걸로 바꿔야 돼. 정예랑 보스가 데미지 25% 들어가는 거 세 개나 박았거든. 암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야? 나 화살 네 방이야. 죽어. 세팅은 오지겠지만 해상전이라고? 그러게 어이가 없네요. 장난? 암살 세팅 했는데. 죽어. 별로 안 아팠어? 죽어. 밑에 내내 상어야. 다시 안 맞아. 붙어주셈. 꼬랑지로. 내방 지린다. 내방 하고 투창 두 번 정도 던질 때쯤이면 이미 하나는 차 있고요. 무한히 공격 가능한. 투창이 거리가 너무 짧아서. 붙어야 돼. 뭐야? 너 날라갔어. 좀 들게 났네. 새 걸로 뒤에 너 나 다른 놈 뭐야? 해적 이 신성한 해전에 뛰어들어. 일단 교단은 잡고 저 배 털까요? 야, 피통 25%다. 가지 말자.
충격각이야! 내 피해 상태가 승선! 승선하라! 뭐야, 순식간에 달았어. 그거 뻥! 아, 당초다. 아, 참. 아, 이거 바꾸던데. 아무튼 쎄! 아무튼 쎄! 암살을 해봐야지 알겠어. 쫄아태! 너무 피가! 25%라 그냥 빼는 게 어떨까요? 탭키 위에 물교표거든. 물교표로 저기 스킬을, 스킬바를 바꿔야 돼서. 아니 쫄한테 암살 아니면 빼야지. 쫄한테 맞아도 이렇게 아픈데. 딜은 충분해. 그래, 암살할 때만 끼자. 그럼 되네. 생각해보니까 암살 안 할 때는 빼고. Best stay out of sight. 뭐야, 아 에반데 여기는? 여기 어디야? 아 이건 에바잖아 여기. 아니 항구 출발도 아니라고? 야! 배 타고 가기 전. 저장을 생활했어야. 암살 아니야. 일단 암살 할 때는 뭘 빼야 되냐? 요창. 요창을 뭘로 빼냐면 이걸로. 이걸로 바꿔 주시고 신발을, 아, 신발을 딴 데다 박을 걸. 반신보다 지금 좋은 게 이거밖에 없는데. 전사 모든 5%. 동물 피해, 암살 피해, 전사 피해. 동물 피해? 신발 각인을 바꾸고 여기다가 암살을 넣든가 해야 되겠는데. 가자 그냥. 근데 크게 차이 없어. 지금 아무거나 입은 거고. 너는 해적들 다 잡으면 해적 세트 주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세팅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 세팅하지 않아도 돼요. 워낙 셉니다 지금. 두 개를 뺐어 신발을. 신발 창을 두 개를 뺐어. 그러니까 58,000. 원래 11만까지 올라갔고 하나만 껴도 8만까지 올라갔잖아. 그치? 엄청 떨어지긴 하네. 야! 엄청 떨어져. 보라템 옵션이 더 좋아 진짜. 체력 25 되는 대신 피해량이 200가 늘어나는데 경닦이고 컨트롤로 극복해보자. 섭판 먹은 상태예요 지금 보니까. 먹은 상태네. 섭판 먹어지고 Off we go now. 저장된 듯? 여기 배 출발하기 전에 저장 한번 하고. 어? 여기 대장간? 대장간 없냐 여기? 없네. 딸피로 맞다 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 얘네가 아무리 쫄이 허접이라도 25%가 달아버리면 죽는 거라서. 아까 쫄 한 두세 번 때니까 죽었잖아 휘두르니끼. 한 새벽 공기와 함께 담겼더니 풍년 감성이라니. 보노 보노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마지막에 템 레벨업 해주면 안 되냐고? 지금 다 42짜리예요. 지금 다 42짜리야. 새로 바꿨어. 잡템으로. 지금 쟤네 다 잡으면 어차피 암살 세 주니까. 그걸로 다니면 된다. Ready to serve. Commander at the helm.
뻘짓하지 말고 빨리빨리 갑시다 님들. 세팅 무슨 세팅이야. 그냥 다 때려버리면 돼. 안전성이 최고다. 해적석 끼고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왜 세팅을 해야 되냐면 다음 놈들이 50레벨 놈들이란 말이야. 100% 맞다이로는 근승 승산이 없어. 딜도 안 들어가고 나는 열나 아플 것이에요. 악몽처럼 한 두 대 맞으면 갈 거야. 근데 딜은 개미같이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나마 암살 치명타로 떠주면 대박인 거지. 치명타에 7피 박았고 정의 75%에 피해 200%까지 한다면 몇십만 뜰 수 있어. 지금 17만까지는 여기 떴잖아. 한 50만 뜰 수도 있어. 근데 피가 아무리 맞아도 100만은 안 넘을 거 아니야. 그러면 50만 하고 영웅일경 매기고 필살기 알스킬 매기고 비비다가 영웅일경 한 번 더 매긴다면 지금 추창에서 딜 들어가는 건가? 조심하시면서 거의 안 돼요. 그럼 앞으로 레벨 때문에 보라 살마 안 맞아도 뭐 별거 없다. 서울 초창! 아, 씨, 왜 이렇게 초창인데 안 맞아? 나가시고. 예, 충각각이야! Here we go! 이게 안 좋네. 굴! 그냥 떨어져 버려. 좋았고 다음 교단원 상호까지 잡았어. 그 다음에 요놈 잡아야 되는데 흑요석 섬이 악화 상태. 아까 전에 이 섬이라고 했는데 멜로스 섬이라고 했는데 약화 상태면은 여기 국력을 약하게 해야 되거든요. 여기 다 때려잡고 다니면 돼요. 지휘관 죽이면 돼요. 지도자 암살해버리고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그놈을 잡으면 된다. 그러면 해적 5셋이 되고요. 그러면 해적 셋이 암살 셋이니까 더 암살하고 다니면 된다. 그래서 이 교단은 박살내고 나머지 박살내고 레벨업 한 다음에 유물까지 다 박살내면 된다. 여기 지도자 어딨느냐? 지도자 지금 여기 있거든요. 지금 지도자가 바로 앞에 있잖아. 암살 셋 준비하세요. 암살해버립니다. 지금 세팅 좀 보고요. 걸리면 죽는 암살색 갑니다. 할만 버그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지만 11만 일단 인벤토리 보지마. 인벤토리 한번 더 보면 8만으로 되어있거든. 일단 짜자리는 그냥 암살로 죽여야 돼. 게이지 모아야 되니까. 지금 정의 보스 데미지 상승되고요. 크리 터지면 치명타 피해 무시무시하다. 데이비 톡 76,000이었어. 쫄 76,000. 자 여기서
이 신발을 빼면서 암살 피해도 빼. 일단 100% 이렇게 이거 아무 다른 걸 껴. 암살자 피해 8% 있네. 뭐 5%랑 또이또이니까 이렇게 하고 76,000보다 덜 안 뜨면 그러면 100%가 아니다. 38,000? 뭐지? 뭔 차이지? 아까 크리 떴나요? 76,000? 모르겠는데 두 배인데 그러면? 얼마 뜸? 맞네? 못 봤네? 끼어서 더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끼어가지고 뺐더니 내려가서 되는지. 아 멍멍이 방금 3만 떴으면 적용 안 되는 거. 조용히 해. 자 지금 낀 상태 76,000. 자 다음 쫄롬, 다음 쫄롬 뭐 있어? 확인해 봐야겠어. 76,000이 또 떴어요. 안 꼈을 때 3만이었거든. 저놈, 저놈은 다시 이 신발로. 여기서 3만이 뜬다면 확실히 적용된다는 거예요. 어 봐봐 되나봐. 둘 다 되나봐. 아니야 적용이랑 이거는 상관없어. 피해 100%라서 자 이번에 두 개 다 꼈어. 이번에 또 7만이 뜨면 확실하다. 부정할 수 없는 것이야 이건. 쫄 어디 갔어? 각인이 피해 100%짜린데 피통 25% 되는 거거든? 이게 지금 두 개가 적용이 되냐 안 되냐인데 이게 적용되면 너무 사기인 것 같아가지고 둘 다 빼고 한번 해보자고? 근데 저거 끼는 데는 따로 있어요. 다 낄 수 있는 건 아니고. 멍멍이들이 많아. 둘 다 안 빼면은 한 2만 3만 나오려나? 아닌데? 내가 그렇게 낮지 않은데 암살 데미지가. 둘 다 다 빼고도 확인해봐야겠다. 이상하다 그러고 보니까. 2, 3만 나올 일이 없거든? 기본이 2, 3만 이상 나올 것인데. 지도자 어딨냐 근데. 집이긴 집인데 지도자는 없는 것 같은데. 어, 죽일 놈이 없다 이제. 아 공격 안 하네. 멍멍이들 공격 안 하잖아. 그래 그래. 적용이 안 되는데 하나를 빼서 다시 안 돌아왔던 거야. 나는 원래 기본들이 3만인 거고 그렇게 되는 걸 수도 있어. 솔직히 그럼 둘 다 빼면은 3만보다 더 낫다는 건데 그건 너무 낫거든요. 3만인데 적용돼서 8만인 거고 두 개 끼면은 11만이 나와야 되는 건데 11만이 안 나온 거지. 아까 전에도 한 개 꼈을 때 8만이었잖아. 76,000이면 적절히 나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테스트하려면 요거를 신발을 빼고 그 다음에 창도 빼는 거야. 그 다음에 신발만 다시 신어주는 거지.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아니야, 확실하게 둘 다 빼보자. 그래도 3만이 뜬다면 하나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5만은 뭐여? 5만 뭐야? 크리 터졌어? 아, 크리 터져서 5만? 맞네, 노란 색깔 치명타네. 이런 나라 엄마. 뭐해? 왜 안 일어나? 뭐 하는 거지? 이거 그거 아닌가? 슈퍼 방어 자세? K1 같은 데서 프라이드 FC 이종격 뛰기에서 복종의 자세라고? 뭐 강아지야? 그러면 도편 수수께끼랑 저거 하나 더 태워가지고 여기 점령해가지고 낮추는 걸로 하자. 아 이거 용병 오네. I should stay hidden if I don't want to fight. 나 이 근처였는데 보면 저겠다. 수수께끼 이제 여기다. 이거 먹으면 아마 낮아질 거. 여기 지도자는 없는 것 같아요. 어디 쓰셈? 방금 본 거? 지도자는 어디 가고 있어? 3층에? 아, 그래서 안 보였구나. 저기네, 저기. 먹고 저놈 잡아보자. 저는 용병은 정예로 치는 걸까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냥 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200이면 좋겠다. 100 아니면 200이잖아. 아닌데 나 정해 그것 때문에 확인해야 되는데 중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크리 터지면 확실히 터져라. 강한 크리 26만. 크리 26만 보셨어요? 개쎄죠. 한 방이야. 41레벨짜리 용병. 크리 그 크피를 넣었으니까 크피. 근데 지도자 어디 있으셈? 여기 멜로스 항구 가서 갑시다. 지도자 없는 거 맞지 지금? 저기 또 털어가지고 국력 낮춥시다. 지금 정예 피해가 75 넣었거든요. 25 적용된 걸까 아닙니까 모르겠네. 안 된 거 같은데. 저놈인가 저거? 아니야 저거 태우는 거야. 어? 지도자 발견! 저기있다! 도살자 티모낙스. 애들한테 둘러싸여 있는데 39레벨이라 충분히 암살 가능함. 저놈만 죽이고 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공력이 약해지면서 퀘스트 할 수 있어. 38,000 안되나봐. 둘중에 하나인가봐. 또 38,000 떠버렸는데요.
안 내는 것 같은데. 죽었어. 나 25%라 너무 위험하고 나 25%라 너무 위험하고 띠디디디 우성 지도자 죽여서 우성 됐어요?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라고. 힘이 안 차지지? 아 게이지가 없구나. 자 여기서 암사 중력을 약하게 하면 소코스가 해상전을 시작할 겁니다. 그건 뭔 소리지? 소코스가 해상전을 한다는 게? 소코스가 누구요? 나란가? 해상전을 하면 거기 가면 된다는 건가? 정복전 이제 가면 되나? 이거? 흥교석 수비 공격 어려움이나 저기 보통이나 똑같죠 경험치. 미친. 이동합시다. 먼저 사진. 가고 현상금 줄이고 8,000원 적용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잘 적용되면 사기지. 3만 뜨는 거 보셨죠? 적용 안 돼 이거. 돈 내자. 적용이 안 되면 창을 도끼로 바꾸고 그냥 진행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만 하는 걸로. 몹 체력이 38,000이나 그렇다? 새로운 가설? 그러네. 20만 뜬 것도 정의였잖아. 3만 아니면 7만인데 3만 딸이 죽여가지고 그런 거다. 아까 창으로 때리는데 평타 2만 4만씩 나왔다고? 그래 평타도 세지거든요? 그럼 맞나보다. 일단은 여기선 빼. 정복전이라서 빼야돼. 피가 너무 없고요. The mighty eagle bear. You did. Then maybe I'll do it. We'll make it. 코스 아이템 있으면 좋을 텐데. 정복전은 개 다구리라서. 아 뭐야? 해상전이야? 아 여기서 교단원이 나왔네요. 누구니? 해상전 정복전이 해상전이라서. 도적 셋 확인. I have sailed past the sirens and 아, 소코스 이름은 소코스였어요. The waves bow to me in fear. 도둑셋. 오셋 가자. 어차피 오셋 가. 저기 있다. 근데 어차피 함선 다섯 개 파괴해야 되거든. 무리하지 마시고요. 짤짤이부터 잡으시고요. 짤짤이가 아닌데. 뭐야 저 크기는. 이 나가죠.
가지마 가지마 무빙 무빙 그러니까 뒤쪽으로 한 놈씩 유인해야 돼. 너무 아프다. 쏘고 쓰잖아. 저거 자꾸 승선각이야. 승선 한번 해야 돼. 숙이고요. 투창이요. 어디다 던지는 투창. 제대로 던져 인마. 쏘코스 온다. 쏘코스 쓰여. 부딪혀요. 죽나. 아씨 왜 3점밖에 안 달아. 아하 알았어. 타타타타 할게요. 쏘코스님 아씨 나 숙였는데. 오 쏘코스 센데. 천천히 한 마리씩 가야겠어. 그쵸? 조금만 넘어. 선충대까지. 저 온다 저 놈. 얘 아테네 아니야 얘네? 이게 우리 편인 것 같아. 정복전이니까 그쵸? 두 마리밖에 없어? Let's move. Archer, ready yourself. 쟤네들 어그로 끌게 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생각각이다. 죽여야지. 우리 보아봐. 파도가 높아. 이게 뭐야 저거? 소코스. 미친 소코스 언제 왔어? 생각각이거든. 난리 났다. 셋이서 나 부딪히려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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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야, 우리 병 어디서 뭐 하냐? 전투 지역 벗어나고 있대. 야, 옆으로 꺾어 주시고. 지금이다. 좋아요. 엄청 몰려있다 쟤네. 죽여요. 일단 한 놈 죽여가지고 먹을 거 만들어놔야 돼. 저거 떨어뜨려야겠다. 승선각 봐야 돼. 일단 승선각 만들었고 가서 승선해서 피 채울게요. 파란 게 우리 팀이고 빨간 건 적편. 아 빨간 게 우리 팀이고 파란 게 적편. 승선해서 애들 피 채우고. 에이 스파르타 상어 밤이나 되어라. 분량도 풀이 4만 10득이네 지금. 상자 먹고 와야지. 상자 꽁지니께.
가볼까? Go! 아, 저 소커스 아니야? 저거 금색 맞지? 일로 와. 혼자 있다. 지금이죠?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곡딜. 공중 못 차리죠? 충각, 충각. 충각이야. 아, 스텝 못 따더라. 얼마 안 달고 18만. 골창, 골창. 12만. 아, 뭐야? 전투, 전투. 앞으로 가면 되나? 쫓아라! 콩딜 가! 뒤져! 15만이다! 벗어난다는데? 괜찮을까? 소커스 잡으러 갑니다. 불안한데요? 뭐야, 실패야. 근데 이놈은 있어. 이놈만 잡아도 돼, 사실. 실패해도 경험치 주거든요? 어차피 이놈만 잡는데. 벗어나서 실패, 벗어나서. 근데 어차피 교단만 잡으면 되니까. 잡았고요. 실패해도 경험치 줘요. 성공하면 한 2만, 실패하면은 한 반. 어려움. 죽을? 죽으라고. 됐어, 이씨. 아버지다. 아버지, 어머니. 리치가 계속 벗어난다고 했는데, 쟤도 있어가지고 괜찮겠지 했는데, 쟤랑 나랑 같이 나가리 됐어. 저럴 수도 있는데, 나도? 그랬는데. 자, 이러면 도적 세트 됐고요. 이놈 나왔다, 정체. 이름이 히드라야. 50레벨. 얘도 배 타고 있을까봐. 포세이돈의 폭풍보다 두려워하게 돼 있다. 얘도 배 타고 있을 것 같죠? 전설검 고르곤 크시포스. 얘를 배 잘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디 사니? 얘 어디 사니? 추적. 50레 빼면 빡센데 잡을 수는 있지, 오히려. 그냥 싸우는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 컨트롤 잘하면, 순진형처럼. 아이, 더럽게 멀리 사니 또. 방금 왜 사라졌어, 그리고? 있었는디? 아, 이게 눌렀다가 저기, 한 번 더 누르면 없어지네, 저놈은. 너무 멀리 있어서 그런가? 그럼 여기서 가면 될 것 같군요. 앞으로 디딜. 딱 봐도 배랑 싸우는 거죠? 어떻게 가볼까요? 50레벨 배면은 나 막 한 두 대 맞고 터지는 거 아니겠지? 아니면 다른 놈들 먼저 잡으러 갈까? 너무 멀거든요. 갔다가 너무 세면 어떡해. 힘들게 갔는데. 해적세대 일단 가긴 할게요. 다른 교단은 잡는 게 낫겠지? 4000m. 일단 그럼 대장간부터 가서 세팅하고. 장간이 어딨냐 여기? 여기 대장간이 없어? 이렇게 멀리 있어. 여기는 없구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 내 생각엔. 중첩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 20, 저기 정의 25%도 하나씩 받고 그냥 하나씩 박읍시다. 다른 옵션을 넣읍시다. 안 된다고 가정하고. 괜히 고민할 필요 없이. 너무 게이득 보려고 하지 말고 정의 25%, 뒤에서 40%, 그 다음에 피통 그거 100%, 이렇게. 41인데 잡았다고? 그래? 잡을 수 있어요? 뭐 2시간 걸리고 그런 거 아니죠? 몇 분 걸렸습니까? 그것만 알려주세요.
님도 잡았으면 나는 못 잡을 것도 없지. 나도 각인 검색했는데 쿨감 두 개 껴도 적용이 안 된다. 어, 안 돼. 역시 안 되나 봐. 해적. 해적. 해적을 이제 업그레이드 해도 돼요. 43 되면 업그레이드 할까? 40세트거든? 해적 세트가? 자, 됐습니다. 암살자 능력 15%에 암살 지금 68,000 됐어요? 그러면 안 된다 치자. 안 된다 치고 세컨하게 갑시다. 깔끔하게. 오케이. 지금 우리 퇴적 세트가 뭐였지? 안 되는 게 맞아. 말이 안 돼. 칫. 지금 암능 15. 암능 15. 그럼 일단 주력 무기는 이 칼이 될 거예요. 1대1은 다모클레스. 여기에는 정예가 달려 있다. 근데 아드레날린 즉가치 너무 구리다 이거. 치타 상공시 아드레날린. 다모클레스 칼은 좋은데 차라리 강화를 시킬까요? 요것을 디오니 크시포스를 강화시킵시다. 얘 영적 피해 20이 달려있어서 개좋거든요 솔직히. 얘 강화시키면 이거를 강화시킵시다. 재료 좀 쓰더라도 무기. 그리고 뒤에서 공격 피해 있어서 좋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달아놓을 거는 요거 기본걸 봐야돼. 치피 전피 별로예요. 암피 좋아요. 미늘창 피 별로예요. 정에? 정에? 정에 있지 않아? 정에 달려있는데 여기? 다른 거 달면 되긴 되는데 미피 좀 별론데? 좀 업그레이드 할 거 없나? 두 번째로 달 거? 암피, 치피, 피의 백 요거다. 요거 하고 여기다가는 다른 걸 달아줍시다. 없는 능력 영격 있고요. 중첩이 안 된다고 쳤을 때 뒤에서 안되고 무기피해 독피해 받기만 별로고 여기다가 암피 치피 치피를 박아줘야겠는데 그쵸. 치피는 중첩 되게 될거 아니야. 이거는 금색깔이 아니라서 그쵸. 치확이랑 치피 같은건 될거예요 아마. 안쓴다고? 써야지 암살할땐. 노란각인은 안되고 저기 하얀각인은 돼야지. 왜냐면 하얀각인은 다른데도 다 달려있거든요. 노란각인은 안달려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싸울 때 필요한 거, 싸울 때 필요한 거. 쟤는 체력이 구리니까 이제 싸울 때 낄 거. 두 번째로 싸울 땐 요걸 낍시다. 요걸 끼고 이 미노타로스 창 이거 폭주 능력 마이너스 1칸 줬거든요. 싸울 때, 싸울 때는 아드레날린 증가치 10%? 미늘창! 이거 미늘이지? 3%밖에 안되네 근데? 일성이구나. 모이 이건 뭐 달게 없네. 달게 없어. 아드레날린이나 해야되나? 이거 아드레날린 달아서 이렇게 합시다. 하고 강화는 요 칼. 요 칼을 강화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쳐줄 거예요. 지금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달아주고 여기 아니고 요것을 껴줄 거고요. 이게 기본 무기가 될 거예요 암살할 때. 그 다음에 부무기는 싸움이 났을 때 이걸로 갈아줄 거예요. 아드레날린 됐죠? 아들이 있다고? 없어. 없죠? 암살만 있고 노란색깔 아드레는 없어. 폭주 아드레날린 마이너스 1에 증가치 10%고 이거는 영격 뒤에서 활이 정해. 잠깐만 정해가 왜 안 달려있지? 그리고 암살할 때는 요 창을 뜰 거예요. 이 창 이 차는 치피 이렇게 달거고 활을 바꿔야겠는데. Welcome, Miss Dios.
활각인을 파리스를 파리스가 25네. 파리스 25니까 파리스는 놔둬도 되겠다, 그치? 됐어. 파리스에 정의가 달려있어서 됐고, 이제 머리, 몸통. 몸통 하면 돼. We have the finest quality merchandise. 10만 됐어? 암살 벌써? 어, 도둑셋이라. 머리똥. 머리똥이 찝히 됐고요. 아까 박아놨고. 팔. 팔에, 치확 4%. 치확밖에 없다. 치확 4%. 템 정리하자고? 안 해도 돼. 위에 있어, 좋은 거 어차피. 몸통? 치피 20? 그리고 표혈이 있는데요? 어차피 암살할 거니까 치피. 전설 옵션은 중첩 안 된대요. 쿨감도 안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다른 것도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뭐, 허리. 허리에는 모등 피해 2%. 체력 8. 여기가 암살 관련이 없다. 모든 피해야 되나? 이성자 이거 박아야 되나? 피해가 절반으로 줄어들 확률 20%. 걸렸을지 이거 좋긴 할 것 같은데. 전사 피해 나자고? 전사 피해는 이제 평타거든요? 이거라도 할까 그냥? 점피하자, 점피. 아드레날린 증가도 좋을 수도 있어요. 아드레날린 밑에 게이지가 있어야 결국에는 암살 강한 거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어. 신발? 신발에 중독 안 찍었어요. 이거 신발 이거 하면은 아까 그 창이랑 겹쳐요. 여기도 그러면 점피밖에 없는데 모피 2랑 사냥 창피 웅크린 상태에서 12% 이건 할까? 암살이니까 웅크린 속도? 에반데 그래도 점피해. 아무래도 웅크리는 건 너무 이득이 없어. 됐죠? 모두 강화됐다. 아, 각인만 됐고 강화도 할 수 있어요. 지금 40인데 장비들이 40이란 말이야? 이거 하나에 얼마씩 들지? 팔을 어차피 안 쓸 거니까 상관없고 방어도만 올라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이건 1, 2업 더하고 강화할게요. 굳이 무리할 필요 없고요. 지금 그래서 암살 피해 10만 됐습니다. 10만 10만이에요 10만 개쎄겠다 이제. 그치 아까 50 이거 잡으셨다고 했거든요. 이거 히드라? 저거 잡으러 갈까? 다른 교단원 잡으러 갈까? 다른 교단원이 여기 요놈 안 잡았네. 16레벨짜리랑 요건 아직 안 되고 바로 잡자고? 오케이 배만 잘 운전하면 되니까 부드러 가 그럼. 16다리는 암살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발차기로 죽을 때 스파르타 발차기로 체력 25% 됐어요. 지금 창 끼고 있어가지고. 근데 어차피 해상전이나 지금 상관이 없고 암살 데미지 좀 보고 싶은데 한번 해보자. 맞네. 지금 만피로 되네. 만피로. 지금 저놈 만피가 25,000밖에 안 돼서 25,000밖에 안 들어갔던 것이었어. 그쵸? 셀수록 그럼 아까 전에 20만 들어간 애는 피통이 20만이라는 거야? 2만 딸이었어. 그럼 중첩이 되냐고? 근데 쿨감 안 된다는 글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로 확인할 수 없지만 안 된다.
26만 들어가는 26만이 맞다. 들어가고 안 죽었어. 그렇다는 얘기는 최대 데미지 26만 줬단 얘기고. 한국 어디 있으셈? 바깥 여기 앞에네. 안 보이지? 어디 있지? 어디 있어? 요 앞인데. 보인다. 저 위에 보이네. 왜 앞으로는 안 보일까? 가려서 안 보인 건가? 이거 이놈은 배니까 창을 빼고 갑시다. 승선해야 될 일도 있으니까. 창을 뺐을 땐 먹힌다고 했죠? 님들? 바로 도끼. 장담하는데 안 됩니다.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되면 패치해야 돼. 금색깔 옵션을 된다고? 말도 안 되는 딜이 나오지. 금색깔 중첩되는 게 말이 안 되지. 왜 안 떠있냐? 대충 이 정도였는데 또 지워져 있어. 다른 놈이 그렇게 됐나? 자꾸 지워져. 50레벨짜리 배예요. 거의 순신이 형급으로 해야 돼. 이런 거 연구는 여러분들께 맡기고 포럼그레는 쿨다운 쿨감은 적용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걸로. 그쵸. 금색 옵션은 원래 세트 옵션으로 있는 건데 그것을 다 달 수 있다는 게 일단 세 개를 달 수 있는 거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거지. 42레벨. 싸우기 전에 저장하자고? 아, 그럴까요? 혹시 모르니까. 멀리서 태어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레벨업 안 하고 자꾸 너무 무리해서 싸우는 거 아니야? 어차피 50렙 돼야 되는데. 걔 누구야? 모든 교단원들이 다 50인데 45는 돼야지. 3렙 더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 아마 쫄도 있을 거야. 잘 유인해서 승선용으로다가 몇 마리 남겨놓고 싸우면 될 것 같아요. 이놈 잡고 짜다리 16레벨 잡고 교단원. 이제 교단원 퀘스트만 남았네. 유물 마지막 하나 남았죠? 메두사 50레벨 퀘스트에. 그 나머지 교단원 흔적 찾기 위해서 관련 퀘스트 하면서 레벨업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복전 같은 거 있으면 그거 하고 교금치 많이 주니까. 아까 40일에 깼다는 거 낚였다고? 구라야? 아니죠. 만약에 이게 잡히면 저기 있다. 저기 모여 있다. 저놈들 맞지? 저거 한 방에 골로 갈 것 같다고? 불화인 거 아니야? 아니면 진짜 무슨 이순신의 헌신 아니야? 랩차가 5렙 차이 나면 해골랩이거든요? 그럼 딜이 거의 안 박혀. 난 열나 아프고. 그러니까 뭐 아무리 컨트롤 잘해도 너무 노가다 된다. 직동만큼 할 거예요. 한 50분씩 써야 될 듯. 소고수가 41레벨이었다고. 그러니까. 소고수는 솔직히 쉬웠어, 근데. 다구리 당해서 그렇지. 두 놈, 한 놈밖에 없는데? 컴온, 컴온. 자, 이쪽에 아무도 없지. 좋다. 느낌 좋아. Get the oars out! 조금 더.
Sails down. 다른 놈이랑 좀 떨어져야 돼. 충각으로 시작할까? 처음에 발견 안 되거든. 야, 충각으로 시작하자. 충각에 제대로 들어가면 초반에 진짜 세게 들어가거든. 간다. 안 들어갔어. 하지 말걸. 오다가 팔 맞았어. 잡을만해, 잡을만해. 숙이고. 아프긴 한데 잡을만한데. 죽여. 아. 이렇게 좀 무빙 잘하면서 안 되면은 충분히 가능해. 각도 안 주면서 하면 돼요. 다른 놈은 안 나옵니다. 각도 안 주면 거의 안 맞으니까. 안 맞죠? 이대로 가자! 막기를 하나도 안 올렸어. 돼. 요가다 좀 해야 되지만. 오래 걸리겠는데, 근데. 주변에 있는 게 더 나아, 지금. 피체 올랐네. 안 피하나, 벌써. 각도 앉아, 더 붙어야 돼. 앞으로 붙어야 돼, 앞으로. 나 못 쏘게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충각을 하던지 말던지. 충각을 또 피해줘야 되나? 충각 각주면 안 된다? 각도 안 나오죠? 맞추고 싶죠? 나만 나오죠? 부딪히던가! 부딪히고 오던가! 그러면 또 거리 유지해주고. 충각하지 말아야겠다. 충각 때문에 피 너달았어. 이거 지금 이 각도가 제일 베리굿이야. 저놈은 못해, 지금 공격 못해. 각도 돌리죠?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아, 저 한 놈 더 있다. 각도 주면 안 돼. 앞으로. 안 좋은데. 팔각도 주면 안 돼. 앞으로 가줘야 돼요. 충각 안 하네, 그리고 저거. 돌각도. 못 맞춰. 돌지 마. 돌려줘요. 충각 못하게 너무 붙지 마. 형, 앞으로 가줘요. 사람들이 좀 보인다. 아씨, 앞에 상선이야. 각도. 앞으로. 앞으로 붙어줘요. 저 해적인데, 저 뒤에는? 각도 좋아요. 못 맞춰. 과연. 반빛가스 이대로, 그 느낌 그대로. 근데 저쪽에 앞에 해적 있거든? 이쪽으로 유인할게. 이쪽으로 돌려서 유인해. 이쪽, 약간 이쪽으로. 같이 덤비면 무빙하기가 힘들어서. 부딪히러 오거든? 약간 무빙. 온다. 앞에 있나 없나 보고. 스파르타 앞에 있어. 스파르타 우리 친구. 각도 나오거든요, 지금. 저놈들 각 쏘는 각도 나오거든요. 좀 더 앞으로 가주세요. 됐어요. 뭐 네가 아무리 세봤자 못 쏘는데 어떡하라고. 앞에 한 번씩 봐주고. 왼쪽에 있어, 왼쪽에.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가. 스파르타. 상상. 뭐야? 하지마, 절대 승선하지 마라. 내고리다.
충격 한번 당하면 나 저거 반비밖에 없거든요. 저 괜히 초반에 박아가지고 잡아서 다 잡았어. 침착하게 그 느낌 그대로. 야, 오른쪽에 하나 있다. 어, 나. 가면 안 되는데요. 나오는데 이놈들. 그대로 죽일 수 있을까? 어, 그러면 지금 각도 나와가지고 저놈한테. 너무 붙었어. 스피드 너무 붙었어. 중간각 나오거든요. 풀스피드에서 지금 치고 나가서 왼쪽으로 약간 돌려. 저는 오른쪽 안테나 놈 같은데. 그냥 스파르타 놈인가? 끝났다. 나이스! 우후! 어점이었네! 마지막에 멋있게 충각으로 갈걸! 강화해서 내 레벨을 맞출 수 없냐? 50레벨짜리? 낮출 수 없냐? 65,000! 50무기 잡았구요. 잡았다. 야, 3놈 남았어! 유물 하나에 3놈 남았어! 다 됐어요 거의. 이쪽 교단은 포키스의 굴에 숨어져 있다. 요 캐스터로 갈까 요거? 여기 아니면 요거 두 마리 잡을까요? 이놈은 레벨 자체가 49네 에반데. 요거 잡으러 갑시다. 요거. 아 근데 얘가 어딘지 모르겠어. 아르골리스를 탐험하래. 이거 혼수 받자 이거. 50무기 딜 좀 보여달라고? 2500이네요 지금 들고 있는게 1900인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듯. 근데 옵션이 되게 좋네요. 낮은 확률로 근접공격시 적이 기절이 있어요. 저걸 먹으면은 쓸 수 있게 되는건가? 기절 옵션이 있어. 아레골리스에서 쾌하다보면 나온다고? 쾌 안하고 그냥 잡으러 갈 순 없나요? 크리시스 잡으러 갑시다. 크리시스 아르골리스가 어디였지? 아티카 쪽이었나? 코린토스에서 맞다. 단서 코린토스. 델로스, 안드로스, 스키로스, 유보이아, 렘노스. 코린토스 단서. 여기가 아르골리스. 여기 코린토스에서 단서를 사면 된다 했거든. 여기 왜 빠른 이동 없어요? 여기로 갔다가 가서 뭔가 템을 사러 가자. 가서 뭐 사고 부른 다음에 잡자. 야 오늘 엔딩 두 개 다 보자. 7시네 2시간 안에 가능하냐? 여러분들이 위치 알려주시면 돼요. 내용은 얘기하지 마시고 위치만. 대장간에서 오케이. 그냥 여러분들이 위치를 안 알려주면 퀘스트를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막 찾는 건데 단서를. 그런 재미도 있지만 일단 우리는 엔딩을 빨리 보는 걸로 주로. 레벨이가 지금 너무 안 돼요. 근데 레벨이가 42야 아직도. 지금 아까 걔는 배에 아 뭐 안 맞게 해가지고 잡은 것인데 맞짱을 뜨면은 딜이 안 들어갔을 듯? 어? 진짜네? 야 낙사 데미지가 없는데? 말이? 그냥 스킨만이 아니었던 거? 원래 저러면 말 넘어지는데. 이 정도면 원래 넘어지지 않나요? 진짜 없는 건가? 기능이 있는 건가? 현질 말인데 이거 폼이 아니었어? 에반데 현질 시스템.
죽었어 말? 데이지 좀 쳐러 가자. 다쳤고요. 대장편에서 단서를 판다. 아까 교단에서 코린토스에서 뭐 사라고 했거든. 여기서 뭐 살만한 곳은 대장간밖에 없긴 하지. 아 그냥 뜨네 그냥. Let me know what you need. 그냥 가니까 뜨는데요? 구매. 무기 중에 하나 사야 되는 거? 뭐야 이거? 유니콘 팔잖아? 이건가 본데? 누더기가 된 스파르타 깃발. 괜히 팔어? 이거 왜 팔어? 밑에 재료도 팔았네? 161개 파는 거예요? 이씨 여태까지 나무 없어서 못 만든 것도 있었는데 초반에 장난? 유니콘도 사. 뭐야 이씨. Come back anytime. 이놈이구만. 이놈도 마지막 놈이네? 45레벨이야. 이놈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보고 레벨업을 결정합시다. 발라스.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교단에 봉사했다. 이거는 또 이제 아킬레스 세트예요. 이게 피읍이라고 그랬나? 요놈 암살하러 가자. 어디죠 근데 이놈? 이놈 퀘스트가 이쪽이었나? 근데 우리가 여기 가서 산 건가? 너무 어딨어 저거. 어? 아카이아 전장에서 아테네를 위해 싸우라고. 야 암살이 안돼. 전장 아카이아 전장에서 아테네를 위해서 싸워라. 여기다 여기 여기서 정복전에서 싸우다가 저놈이랑 만나는 건가 본데요. 아테네 파란색깔 근처에 날아가는 거 있나? 아 여기 또 없어. 말 타고 가자. 암살 불가한데? 근데 45레벨에 3렙 차이라 됩니다. 아이템빨로 밀기 가능해요. 맞짱 뜨도 돼요. 어? 잠깐만 이렇게 멀었나? 1800m나 돼? 개머네. 할머니 잡으러 온거 아니냐고? 아 크리시스 걔도 해야지. 걔는 오른쪽 위에 아르골리스. 아 여기 밑에 여기 퀘스트 해야 나온대요. 요런거 하면 나오겠지 뭐. 16레벨 유니콘 한번 보여달라고? 아 유니콘? 어? 뿌리 보라.. 무지개네? 야 여기도 동기 안했나 나? 아 여기도 안했잖아 그러고보니까. 아 근데 옆에 있어. 그래서 굳이 할 필요는 없는 듯. 근데 바로 옆이니까 하자. 조금 더 가까운 게 낫지. 또 올 수도 있으니까.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 극해라고?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잠깐만.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아 이거 맞아? 40레벨이네? 그럼 이거 하고 갈까? 정복전 뭐 자신 없는 건 아닌데 스무스하게 가야지. 근데 퀘스트가 40레벨 됐어. 아마 레벨 스케일링 됐나봐요. 여기 찍고 스무스하게 가죠. 어차피 해야되는 거라서 굳이 나중에 할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가깝기도 가깝고 더 만만하고 어차피 잡아야되고. 이게 서브캐는 자동으로 레벨 스케일링 돼서 쩌랩 때 받은 것도 고랩 때 고랩으로 나오기 때문에 좋다. 어떻게 보면 뭐야? 야 이게 현질말 같은데? 대장간의 성인데? 이게 더 현질말 같은데? 여기서 하는 게 더 빠를 듯. 여긴 도시라서 걸리적거리는 게 많아. 완전 히우스라고? 날개가 여기 달려 있었어야 되는데.
멜리테 잡았냐고? 멜리테가 누구였죠? 잡았던 것 같은데 멜리테? 멜시 잡았는데 한번? 6,000골, 6,000골마야. 마른 말이네. 이거 봐, 바닷가. 밤에도 빛나네. 완전 현질 말인데, 상대가. 이제 낙사 데미지 받는지 안 받는지 보자. 아, 너무 낮아. 지도자도 있네. 이게 오리진에도 있었어요? 이거 무지개? 홀에서 비듬 떨어진다고? 비듬이라니. 미스테리오스, please help or do anything. Please help me. 크리시스라고 처음에 여동생 납치한 애야. 깐난애기 때 그래서 교단에서 키운 원흉이에요. 근데 그때 도망갔잖아, 그쵸? 처음에 우리 만났는데 갑자기 연막탄 던지고 도망갔어. 그리고 못 찾았어. I have a child. You have to help us. I will find your husband and the bandits. 도둑들 때려잡자. 도둑들이 이렇게 많아. 남편이요? 남편 아니면 부인 얘기야. 뭐 가족들 얘기죠 보통. 어? 죽었는데? 옆에 있는데 죽어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왜 그걸 못 찾아? 100m 옆인데? After you save that child, 나왔다. I knew. Can't help but do the right thing, can you? Chrisis? You killed this man just to set a trap? It's an honor to give your life to Ira's greatest priestess. He died willingly. With him gone, I have room for one more on my council. 아니, 쫄주제에 감히... It is too late to join us. 위원회의 자리를... This stops now, Chrisis! Today you die. 여동생 깐날 때 납치해서 교단에서 키운 원유. I will avenge my sister. 죽여버리자. Very well. If you wish to be an agent of chaos, if you wish to be a killer, then kill, child. 살인자가 되고 싶어. 야, 왜 40레벨 됐어? 출세했네, 크리스. 아, 한 방에 죽어버렸죠? 40레벨인데 어떻게 되신 거죠? 레벨 스케일링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와. 나보다 이름 낮은 녀석들의 말은 듣지 않는다. You fucking snake! Fucking snake. 왜 그래? 내 가족을 찾겠어. 다 찾았는데요. 우리 다 찾았어. 밥 먹었잖아. I will not stop. 교단을 부셔버리겠다. Until every last cultist has met my spear. You. Be erased from history. I will erase you. This is for my mother and every family you destroyed. 교단 파괴하러 갑니다. 검열자의 교단원 처치했고요. 다음 교단원.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아까 그 침묵의 팰리스 그놈하고 어? 뭐야? 예언자. 현자 오랫동안 자리 비웠다. 예언자 중에 하나다. 다음 이놈은 키테라 섬에 교단원 한 명 있다. 근처 사람들과 키테라의 퀘스트. 하나는 포키스 늑대굴. 이거는 이따가 하고. 뭐야 이거 또 하나 떴네. 엔딩은 30분 정도 남은 거죠. 요거를 침묵의 팔라스를 잡는 거 낫겠는데. 이거 아까 옆에 있던 놈이었지? 팔라스. 저 팔라스 잡으러 갑시다. 아까 여기였거든요. 2시간 안에 엔딩 봅니다. 7시나 됐네 근데. 아 오늘 밤에도 방송해야 되는데 오버해버렸다 또.
왼쪽이구만. 아니. Away, child of Hephaestus. 뭐 먹냐고요? What's the burn through? Shit. 매일매일 건강 체험. 자시어 호두랑 잣. 아이고 뭐야, 유통기한 지나는 거 아니냐? 11월 1일까지 오케이. 누가 시청자가 주신 건데. 25% 체력은 위험하다. 자동 이동이요. 혼이 노래 하나 들을까? 폰이 노래가 있나? 아, 폰이 노래가 없네. 불멸자 세트 끼고? 아, 그러네요? 불멸자 세트 중에 죽으면 2분 안에 부활 있었잖아. 그 옵션은 왜 저런 걸 왜 쓰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개 좋은 거였네. 2분 안에 부활이라 2분 안에 죽을 일이 없잖아요. 어딨더라? 아무튼 죽으면 부활하는 게 있었어. 와, 하나도 안고 있나? 불멸자 풀셋은 아니지. 근데 나중에 세팅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지. 대박인데 그러면? 그걸로 다니다가 무적으로 버티다가 죽으면 한번 살아나고 2분 지나서 또 살아나면 되는 거 아니야. 2분만 버티면 되는 거야. 그 2분을 무적으로 살면 되겠네. 그 터트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써도 일단은 1분 이상 버틸 수가 있는 거니까. 뭐야? 정말 대장간에서 샀어요. 유니콘입니다. 대장간 아저씨가 유니콘 잡았나봐. 그 6,400골에 팔고 있었어. 6,400만원 맞나요? 아니 6억 4천인가요? 이 시대 현재 가치로 따지면 1골이 얼마라 그랬지? 여기 1드라마 할 때 엘라 1골에 30달러? 그럼 6,400이니까 30을 더하면 곱하면 한 2억 정도. 페라리급이네. 야, 유니콘이 페라리급이면 살만하다, 그쵸? 전설의 동물 아니에요? 소원 들어준다는? 막 이렇게 넘어지잖아. 페가수스는 안 넘어지던데, 아까. 더 높은 데서 떨어져 봐야 되나? 페가수스 높은 데서 떨어져도 안 넘어지더라고. 날개가 있어서 그런가. 근데 그걸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유지비 든다고? 뭔 유지비? 유니콘? 유니콘 뭐 먹지? 여기 포세이돈 조각상이네. 아, 저것도 그거 있네. 나 실컷 걸려있냐? 사실 뭐 저건 예술 작품이긴 한데. 경고, 유니콘은 순결하지 않은 사람을 손으로 받아 살해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나는 괜찮긴 한데 일단. 왜 이렇게 뚱뚱해 저거. 불어 터졌네. 포세이돈이라 그런지. 동계 완료? 그다음 아테네를 위해서 싸워라. 그러면 교단원이 나온다. Time for a ride.
진짜 꽤 잘 만들어 놓긴 했다. 저시대 포경은 안 할 듯. 기원전인데 포경 같은 거 그런 것도 모를 것 같은데. 병 걸리면 신한테 빌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히포크라테스도 포경 수술 안 해주셨을 듯. 그런 거 뭐 개념이 없을 듯. 신에게 부탁해서 포경되게. 아, 자연 포경? 이게 뭐야? 이거 깨면 43 되긴 되겠네. 43으로 엔딩 볼 수 있을까? 도와들어왔다. 나 스파르타 시민 거 갖고 가족들이랑 살고 있는데. I'll fight with you. A true warrior. 여기에 교단원 하나 있다 있어. 제 생각엔 2시간도 안 남았어. 1시간 조금 넘고 엔딩 볼 것 같아. 지휘관 어딨느냐? 없으면 쫄 맞아. 얘네도 다 45야. 영웅헬기 진짜 세다. 다음 지휘관. 지휘관만 족쳐. 지휘관이요, 휘관이요. 없으면 에너지 채우. 여기 맞았어. 아무도 없으셈? 터뜨려줘. 여기 기 터뜨리면 50% 추가되는 거거든? 다음 시간 나왔다. 이놈인가? 팔러스, 팔러머스인가 뭔가 그놈, 그 단어. I want your hand for a throne. 맞네. 침묵의 팔러스. 팔을 써? 아, 그놈 나는 아파. 이놈이에요? 싸울만한데? 3렙 정도라. 딜이 안 들어간다는데. 피피피. 딜이 좀 안 들어가. 보스한테 딜 해야 되는데. 너는 이거야, 영웅의 일격이야. 아니 쪼리 왜 자꾸 쪼리 타겟팅 되는 거야? 옆에 한 명 갔다가 와야 돼. 네 번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기술? 다른 명 거쳐서 와야 한 번 더 갈 수 있어. 반격기에요 저거. 너무 맞아? 아아 어 위험. 게이지 채워. 그쵸? 아? 영웅의 일격? 필살기?
까지 잡았고요. 파마스 죽었고요. 지금 이제 빨리 지휘관 잡아야 돼. 게이지 좀 밀렸거든요. 뭐 저도 상관은 없는데 이왕이면 이기는 게 경험치 더 많이 주니까. 뽑기 필요 없다 했죠. 내가 봐봐, 돌리면 강공격으로 돌리면 못 막어 방패 녀석들. 어? 뭐야 빗나갔어. 날라가 임마. 다음 지휘관 여기있고요. 니노 아 빗나가면 콤보가 안돼. 찍혀야돼. 없는 거? 다음 지휘관 바로 옆에. 어이 피살기 왜 안 나가지? 쿨이 안 나가잖아. 일어나봐. 둘, 셋, 넷, 일어나 임마. 와 25만 영격. 암살도 아닌데 영격은 암살딜로 들어가거든요. 강하다. 56,000 나이스. 레벨업. 56,000 받았는데도. 야 암살자 피해 10% 생겼어요. 새로운 각성 빼뼈가 최고라서 팔로 박았는데 여태까지. 그쵸? 뭘 찍을까? 이렇게 찍고 교단은 하나 더 나왔다. 50레벨짜리 전설의 엑세키아스. 교단의 의지에 저항하는 우연처럼 나타난 걸 했다. 이놈 어디서 하는데? 야 이놈 개쎄 보인다. 무기가 강력한 공격 충전 능력 피해 20%? 강력한 공격에 데미지 20% 더 준다는 거? 암살자 피해 15% 달려있네. 엑세키아스. 얘 용병이야? 진짜네? 헉, 1등급이잖아? 혼자 있는데 1등급에? 개무서워. 못 이길 것 같은데. 저 용병은 발차기도 안 돼서 못 죽이는데? 가장 강한 용병이래. 일단 지금 못 잡아. 개쓸 듯. 지금 7렙 차이라서 안 돼 안 돼. 용병이면 근데 영입 가능? 하나 남았고요. 둘 남았어. 셋 잡으면 보스 나와요. 이거 됐고 이제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 여기는 근데 할 필요 없지 않아요? 이거 여기 잡아가지고 그쵸 클레온 잡아서 이쪽 라인을 할 거 없고 여기 두 마리 세 마리만 잡으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치? 아티카 은광 뽑기 스키테라. 아카이의 교단 하나 더 있다고? 아카이 여기? 그래요? 어디? 위치만 알려주세요. 바보?
레벨업 좀 더 해야겠네. 아티카의 라브라스 은강? 아까 그 은강놈이 여기야? 여기 은강 어딘데? 헬리께 이바, 여긴가? 여기 집같이 생겼는데 여기는 도적야영지고 여기가 은강인가? 여기도 뭐가 있긴 하네. 바보께 바로 위에 있다고? 뭐고 바보의 난자 여기에? 여기가 은강 있어요? 저기? 여기 위에 뭐가 있다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위치 훈수 안 받고 하면은 더 걸릴 듯. 단서 찾으려면 퀘스트 다 해버린 수밖에 없어. 서브 퀘스트 오늘 엔딩 갑니다. 엔딩 가버리죠. 난파선 만에서 증거 나온다고? 아까 이야 난파선? 오케이